엔진이 바뀌었죠. 엔진이 새로운 엔진이 장착이 됐습니다. 설명할 게 아주 많습니다. 기존의 K7 같은 경우는 2.4 GDI 엔진 장착됐었죠. 하지만 뭐 세타2에 대한 결함 문제, GDI가 장착된 만큼 소음 진동이 조금 있는 엔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K7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직접 분사와 간접 분사를 모두 품고 있습니다. 인젝터가 직분사의 인젝터 4개, 간접 분사 인젝터 4개 해서 자기통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독특하게 8개의 인젝터를 품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어요. 정비 비용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지. 인젝터 비싸지 않습니다. 인젝터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네. 기존의 GDI 같은 경우는 엔진 연료 분사를 실린더에 직접 하면서 흡기 쪽으로 배기가스를 다시 조금씩 넣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흡기 쪽 밸브에 카본이 좀 누적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숙명적으로 안고 있었고, 그러면은 간접 분사, 포트 분사 방식 같은 경우는 카본 누적이 되지 않느냐, 그것도 똑같이 배기가스 같은 거를 탄화수소 가스를 다시 끌어다가 흡기 쪽에 넣어주는데, 근데 흡기 밸브 바로 앞에다가 연료를 뿌려요. 연료에 씻겨 내려가. 근데 지금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직접 분사와 간접 분사 모두 품고 있기 때문에 흡기 밸브의 카본 누적 문제 같은 것도 완벽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구조고요. 이 직분사를 품고 있으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연료를 직접 뿌리기 때문에 간접 분사에 비해서 실린더 내부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린더 내부 온도가 떨어지면 뭐가 좋아지죠? 도킹에 대한 감건성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직접 분사를 하게 되면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지금같이 정속 주행하잖아요. 저희가 많은 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연료를 극단적으로 조금만 뿌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인젝터가 직접 분사, 간접 분사 같이 들어간 거는 정말 공학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지금 무너진 인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세타2 엔진의 결함 같은 거 다 해결하고 세타3로 새로 나왔습니다. 걱정 말고 타세요라는 마케팅적인 측면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직분사와 간접 분사를 같이 품고 있는 특징 말고 엄청난 특징적인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에킨슨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이 에킨슨 사이클 같은 경우는 압축 행정 대비 폭발 행정이 더 커요. 일반적인 이런 차량에는 잘은 안 쓰이고 효율에 집중한 엔진 세팅이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에 거의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출력은 좀 낮고 고회전은 좀 어렵지만 확실히 효율 면에서는 일반 엔진 대비 뛰어난 효율을 지니고 있는 게 바로 에킨슨 사이클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특징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바로 EGR을 장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낯설하실 수 있어요. EGR만 있는 거 아닌가요? 가솔린에도 EGR이 있나요? 라고 하실 텐데 가솔린에도 EGR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엔진 뒤쪽에 그 배기라인이 있고 엔진 뒤쪽에 EGR 쿨러까지 장착을 하고서 배기가스를 일부 빼서 흡기 쪽으로 넣어주고 있는데요. 가솔린이 EGR을 장착하면은 장점이 크게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배기가스를 엔진에 넣으면 실린더 내부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녹스, 질소산화물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실린더 내부 온도가 낮아지면 노킹이 줄어듭니다. 노킹에 대한 감건성이 올라간다는 그런 측면 외에도 펌핑 로스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또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EGR을 통해서 배기가스를 재순환시켜주면 소터박이 더 열어 더 편하게 공기를 들여 마셔도 더 많은 공기가 들어갔지만 거기에는 배기가스가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적당히 필요한 공기를 취득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펌핑 로스를 줄인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러고 보면 참 지금 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효율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 가지 가장 큰 특징, 이 직접 분사와 간접 분사도 효율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지금 에킨슨 사이클 하이브리드에만 사용할 정도로 효율에만 집중한 사이클 엔진이 지금 장착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EGR까지 장착해서 이 엔진은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아주 효율에 집중한 엔진이고, 엔진이 개발된 당시에 그 정도에 맞게끔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맞는 점도를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 있죠? 그 주차 점도 0W20.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끈적끈적임이 엄청 덜합니다. 아주 저 정도 오이고요. 네, K7에는 전륜 기반 8단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K7이나 그랜저, 소렌토 산타페에 장착되던 그 8단, 그리고 팰리세이드에도 장착되던 그 8단하고 같은 전륜 기반 8단을 품고 있습니다. 또 볼게요. 3단 다운, 업, 다운, 그리고 스포츠 하나. 야, 두 개를 내리네. 특이하다. 두 개. 이게 아, 좀 신경 썼네. 나 저번에 표정 K7의 운동 성능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약간 놀랐어요. 우선 체시를 하나씩 좀 뜯어볼까요? 첫 번째, 아, 핸들링이 이 정도면 정말 정말 괜찮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2차 성격에 맞는 핸들링 성능을 충분히 보여주고도 조금은 남을 법한 성능입니다. 지금 이 K7 프리미어에 장착된 댐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댐퍼의 압도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차를 잡아 돌리거나 어떤 유차를 지나거나 할 때의 느낌도 너무 좋습니다. 저 원래 K7하고 그랜저 이런 애들을 되게 싫어해요. 너무 재미없고 이 K7은 지금까지의 생각을 조금은 고참없게 해주는 한 방 먹은 것 같아요. 정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인데 롤은 좀 어때요? 아 롤도 괜찮아. 롤 괜찮아? 어 롤도 이 정도면 아 이 차급을 놓고 봤을 때 훌륭하다고 말해도 아, 나쁘지 않은 거죠. 속도를 좀 더 올려볼까요? 야, 야 웃음 나오고 별점 반 개 더 올려줘야 될 것 같아. 어, 롤값이 이 정도면 지금의 이 K7 브레이크가 저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하체 셋업과 서스펜션 셋업 그리고 브레이크라는 이 셰시 파트가 저한테 만족감을 줄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가다가 브레이크 아 괜찮다. 훌륭한데? 괜찮지? 돈 받은 거 아니지? 얘 100km에서 제동은 더 좋지. 잘 봐. 지금 가다가 꽉 잡아봐 제동. 이 차의 245mm면 거의 최대 광폭이라고 봐도 되죠. 광폭 타이어가 채용이 되면서 브레이킹이나 코너링에서도 어느 정도 이점을 볼 수 있지만 약간의 소음은 올라오고요. 이 쉐시 파트에 대해서 쉐시라고 하면 변속기, 핸들링, 서스펜션 셋업, 브레이크, 거기에 뭐 타이어까지 저는 별 5개 만점에 4개 반. 4개 반? 어마어마하지. 제가 현대기아의 이 고급 라인업까지도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근데 정말 이 지금 이 타고 있는 이 K7이 주는 정숙성과 편안한 승차감은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기존에 느꼈던 거랑 다릅니다. 승차감이 정말 좋고요. 잔진동 걸러내거나 이런 것도 좀 뛰어난데 소음을 차단하는 게 너무 뛰어나고 엔진도 이전에 2.4 GDI는 다소 거칠어요. 약간 갤갤대는 소음 진동이 좀 있어요. 그게 직분사 엔진의 약간 특징이거든요. 지금 이 듀얼 포트를 사용하는 얘는 아 엔진의 정숙성이 정말 뛰어나고요. 엔진의 회전 질감도 거의 6기통에 육박할 정도로 회전 질감이 좋아요. 제가 현대기아 시승기 말하면서 4기통 엔진에서 고회전 질감이 정말 부드럽다고 하는 차는 이 차가 처음인 것 같아요. 고회전 질감 말고 저회전일 때는 소음 다 차단시키고 일부 그 주행 영역이 있어요. 소음 잔진동 타이어 소음까지 차단되는 어떤 특정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을 운전할 때는 진짜 거짓말 좀 못하면 약간 벤츠 느낌 나. 정말로 과장이 아니라 차가 실내가 너무 조용하고 엔진도 조용하니까 에어컨 소음이 거슬립니다. 엄청 꺼봐. 에어컨 바람소리가 거슬려요. K7의 이 정도 정숙도라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수입 고급차와 견조도 차이 별로 없고요. 이 정도면 G80, G90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더 조용하거나 더 편안함을 많이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토 홀드가 풀릴 때의 꿀렁거림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99점입니다. 실제로 지금 요즘에 판매되는 많은 현대기아 차종들이 탑재하고 있는 능동 안전 보조 시스템은 사람의 생명도 정말 많이 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사고율도 많이 낮추고 있고요. 근데 제가 어제 운전을 하다가 좀 특이한 이 차의 현상을 좀 느꼈어요. 저 RPM에서 악셀을 이렇게 좀 쭉 밟았다가 악셀을 뗐을 때 악셀을 뗐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차가 좀 이렇게 동력이 아직 살아있어서 앞으로 나가는 바람에 운전자로 하여금 약간 당황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원인을 좀 찾은 것 같아요. 1에서 2004를 움직이면 또 지거. 이게 킨슨 사이클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종종 악셀을 뗀 다음에 약간 차가 살짝 뒤늦게 튀어나가는 디스플레이가 12.3인치 들어가서 정말 장난 아니네. 이 밑에 베젤 거의 없고 위에 베젤 아예 없고 여기 위에 베젤이 아예 없죠. 뭐 반응 속도나 사용 편의성에서는 말할 필요 자체가 없고요. 이 컵홀더에 컵이 작은 거 넣을 수 있는 거 여기 큰 거 넣을 수 있는 거 있는데 잡아주는 건 두 개만 있습니다. 열면 바로 켜져. 닫으면 꺼지고 여기에 온오프 버튼 없습니다. 여기도 직물로 감싸 있는 건 급에 맞죠. 네, 마지막에 살살 닫히는 거랑 올려서도 네, 마지막에 이렇게 쓱 하고 살살 닫히는 거 아주 고급스럽게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작동하는 소음 또한 아주 작다는 거. 이거 워크인 스위치라고 하죠. 고급차의 상징.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눌러서 뒤에 트렁크를 안에서도 열 수가 있습니다. 열고 닫고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후측방 경보는 그거는 레이더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잘 닦아 주셔야 되고요. 이쪽만 부분 도색을 하는 경우는 이 성능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영상업소나 기아 오토큐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별로 기대는 하진 않았지만 실제 시승을 해보고 너무너무 칭찬만 많이 했던 아주 만족스러운 시승기였던 K7 프리미어 차량의 시승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러면 다음에 셀토스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